한 뒷박에 알고리야 아쉬웠던 그때 할머니는 포탄에 찍힌 광 속에 얼마만큼의 피력이 불타버렸으며 얼마나 많은 곡식이 챙겨 있었는지 두고두고 되뇌곤 했습니다. 여름은 속절없이 붉은 해당화를 피워놓곤 했지만 맨 몸뚱이로 남은 사람들에게는 화사한 꽃마저 서럽던 그 해. 어머니는 적삼을 풀어 헤쳐 생젖을 짰고 큰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짜부러진 양동이를 들고 밀가루 배급 대열에 섰습니다. 6월의 여인 자식이 어른거려 밤새 우는 이웃의 통곡을 뒤로 하고 깡통에 부대를 들고 서 있던 그들은 목숨 붙어 있는 자의 죽음으로부터의 처절한 엑소더스였습니다. 쳐다보면 색색이 꽁무니에선 흰 연기가 모락모락 이어져 나왔고 땅에선 캐터필더의 육중한 음향 속에 아수라장 그 어딘가엔 비명과 통곡이 단절음으로 터져나왔던 그때 아이들은 토담 밑에 쭈그리고 앉아 쓰다버린 실패와 토막난 양초와 그리고 타이어 고무줄로 매일 만났던 그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포연이 가시면은 황사바람이 불어왔던 서른 몇몇 해 전 아이들이 놀면서 불렀던 노래가락은 차라리 애절한 탄식이었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기울어가는 토담 아래서 아이들은 흙더미에 두 손을 묻고 두꺼비에게 애원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1950년대의 소리는 빈혈의 아이들이 읊조리는 울음 섞인 독백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한 아이들을 낳아 거느린 오늘의 아버지 삼촌들이 반백의 머리칼을 쓰다듬노라면은 미군 집차를 뒤쫓아가던 상고머리의 부끄러운 추억과 만나게 됩니다. 말라서 칼퀴같이 앙상한 손을 벌리며 외마디 절규로 부르짖었던 할로 기부미. 신트림 나는 입으로 소리쳤던 할로 기부미. 수치니 염치니 체면치레가 오히려 사치였던 공복의 시대. 그때를 아십니까? 고장난 라디오나 채권 삽니다. 끌리는 듯한 목소리가 동네 처마 밑을 느릿느릿 돌았던 옛적 골목길에서 단내를 슬슬 풍겼던 그 맛을 아시는지요? 꾀죄죄한 아저씨는 양은 그릇에 흑설탕을 붓고 숯찌꺼기 빨간 불우에다가 지글지글 끓였습니다. 설탕물은 함석틀 안에서 쫀득쫀득 굳어가다가 마침내 임금님의 왕관이며 붕어며 황금빛 칼로 변신하곤 했는데 그때 동전 한 입 없는 아이들 입속엔 군침만 그득이 고였습니다. 음각으로 새겨진 별 모양이나 아령 모양의 굳은 설탕을 침으로 살살 녹여서 떼어내면은 상으로 긴 칼을 받았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뽑기 또는 오막기라고 불렀습니다. 입술까지 흘러내려오는 콧물을 훌쩍이며 설탕물이 굳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도 녹록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어쩌다가 흘린 설탕방울이나 찌꺼기를 공짜로 얻어먹는 속셈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옆에 아이가 공짜 오막기를 혀끝으로 빨아먹는 게 참으로 얄밉기도 했고 그 횡재가 또 안 오나 사과 괴짝 앞에 쭈그리고 앉아 다리가 저리도록 부티곤 했습니다. 미제 반합을 덩그러니 들고 형편이 나아 보이는 집 대문을 두드리며 찬밥 주어 소리쳤던 게 하도 흔해서
큰 부끄러움도 아닌 시절, 아이들의 아버지 세대들도 입이 심심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거리 곳곳에서는 지팡이 끝에 못이나 펜 쪽을 꽂아 꽁초를 찍어 모으는 수집상이 유행했습니다. 럭키 스트라이크, 카멜 또는 질낮은 국산 담배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찍어서 시장에 내다 팔았고, 그 국제적인 혼합 담배는 다시 연이 애연가에게 뒷박으로 재공급됐었습니다. 신문지를 찢어서 담배 속을 둘둘 말고 의뢰의 조향표 성냥으로 부욱 그어서 한 모금 길게 빨았던 것인데, 그런대로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늘 아래 아이들의 군것질은 뻔해서 고작 숲속에서 얻을 수 있는 칡, 버찌, 오디, 까마중 또 개구리, 메뚜기가 간식으로 애용되곤 했는데, 요즘 같으면은 채집이나 수렵 생활을 연상케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군것질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죠. 제가 학교 다니는 곳이 산골이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은 친구들과 같이 직불이 캔 기억이 좀 나죠. 그것을 깊이 들어가서 직불이를 캐서 그것을 먹어가지고 먹으면은 그 입에 그냥 옷에 그 침물이 들어서 참 서로 얼굴 쳐다보고 웃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알사탕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알사탕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굵어요. 그거 하나 입에 넣으면 아마 지금 한 시간 이상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렸을 때의 그 군것질에 가장 많은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보리밥에 고추장, 거기에 오이나 한 개 박아서 어머니가 한숨을 섞어 비벼준 밥 한 그릇을 미제 군용 숟가락으로 훌쩍 먹어치우면은 염치없게도 곧 허기가 왔습니다. 가게에는 포장이 엉망이어서 사탕과 종이가 엉겨붙기 일쑤였던 비가 누가가 있었고, 미륵구라는 이름이 더 친숙했던 캐러멜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 만보 유행에 아무나 낄 수 없었던 것처럼 만보 미륵구도 아이들 손에 닿기엔 너무도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1일 유엔군 지상부대가 부산에 상륙한 이래 남부여 대한 피난민들의 이목이 온통 국군 유엔군의 진격에 쏠려 있을 때, 허기진 아이들의 눈초리도 코가 큰 병사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그 미군 병사 뒤를 쫓아다니며 구구단보다 먼저 배운 짧은 외마디 말로 기붐이 쪼그렛, 할로 기붐이를 외쳐댔습니다. 저희 같은 걸 이렇게 쓰다 보면은 혹시 미군 차들이 뒤에서 웅 하고 소리를 내고 붕 하고 가면 그 가운데 몇 아이들은 지나가는 미국 사람들을 보고 할로 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하나 좀 던져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 많이 봤었죠. 뭐 준대는 게 그저 몇 개 던져주면 와 가서 그걸 주는 것도 봤고, 또 어떤 애들은 점잖은 애들은 뒤에서 서서 구경한 애들도 있었고, 거기서 현장에도 먹지만 그 애들도 다 집에서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걸 집으로 가져간 애들도 많았죠. 뭐 나눠 먹으려고. 나이 어린 동생들이 레이션 초콜릿 추잉검을 해결했을 때 철이 든 열 서너 살 둘째 형은 쇼리 하우스보이로 직업 전선에 나섰습니다. 쇼리는 값비싼 캉가루표 구두약보단 침방울을 더 많이 묻히면서 미군이나 마카오 신사의 구두코를 문지른 다음 열차 좌석에서 뜯어낸 우단 조각이나 여자 스타킹으로 마무리 광을 냈었는데, 그 잽싼 손놀림에서 경력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나온 이 교과서, 먹을 것 없고 놀거리 없던 시대, 국어 교과서는 단란한 가정의 한 표본으로 할아버지와 손녀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망스럽게도 방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나는 짐승이다. 나는 빨리 뛰기도 한다. 무엇이겠니? 하며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고리짝의 이불 앞에서 웃고 있고 순이는 범이라고 수수께끼를 마치는 것으로 서글퍼베는 단원을 끝맺고 있습니다. 가진 것 없기는 집안이나 바깥이나 한 가지여서 그저 몸뚱이만 있으면 해결되는 놀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양편을 갈라서 벽엔 마부가 서고 엉덩이에 머리를 대고 꼬리를 이으면 상대편은 허약한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올라타서 짜부를 만듭니다. 또 그 무렵 나온 나무 딱총도 전쟁터의 와중에서 튕겨나온 아이들의 놀이였습니다. 노란색, 붉은색 화약 알맹이를 생철판 위에 놓고 고무줄 방아쇠를 당기면은 땅 소리와 함께 포연 냄새가 났는데 없는 집 아이들은 귀를 막으며 그 딱총을 부러워했습니다. 헌 공책에 겉장을 접어서 쳤던 재래식 딱지도 1950년대에 이르러선 군대 계급장 딱지로 현대화됐습니다. 손바람을 일으켜 한 장씩 넘기던 아이들은 어느새 통이 커져서 100장, 200장씩 내기를 하며 으찐히 쌈을 외쳐대기도 했습니다. 그때 후질굴의 한 종이 위에 뿌옇게 인쇄됐던 빛나는 1등 병인이 특무 상사의 또 대원순이 하는 계급들, 와이셔츠 통에 채곡채곡 모았던 전 재산을 잃고 낙심천만했던 30년 전의 동심이었습니다. 그땐 여자아이들도 타이어 고무줄 한 개만 있으면 해질녘까지 좋았습니다. 무명치마 밑으로 때국이 낀 내복이 줄줄 흐르는 것도 모른 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는 최영 장군의 노래를 참 질기게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대개 고무줄 놀이가 무르익어갈 무렵 느닷없이 나타난 악동이 주머니 칼이나 돌멩이로 고무줄을 끊고 내빼면 의뢰의 두목격인 여자아이가 추격전을 벌였던 광경도 어느 동네에서나 흔한 풍속도였습니다. 기왓장을요 잘 깨어서 그걸 깨어서 또 잘 이렇게 돌고 있는데 문지르다 보면 이제 그 곱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곱게 된 것을 가지고 공기를 하다 보면은 참 손도 많이 트고 손톱 속에 막 더러운 것도 들어가니까 참 집에 들어가면 어머님께서 참 꾸중도 많이 하셨고 때로는 심할 때는 몇 가지도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숨바꼭질을 하게 되죠. 숨바꼭질을 하면은 그건 또 이제 지금은 참 빌딩이 있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구석구석이고 골목길에서 다니면서 숨어서 이제 찾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짓궂은 남자들은 또 와서 막 여기 있다고 가르쳐도 주고 그러다 보면 막 서로 또 싸울 때도 있었고요. 특히 남자아이들의 놀이기구는 거의가 자급자족이었습니다. 뒤지미치나 장롱 틈서리에서 나온 엽전을 습자지나 이력서 얇은 종이로 둘둘 말아서 종이 결대로 찢으면 또 며칠을 잘 놀았습니다. 땅강아지, 헐랭이, 양발차기로 두 다리가 떨릴 때까지 찼어도 경기에 지면 그때 말로 쫑을 들여야 했습니다. 미군 병사와 레이션이 동격이었던 세월, 그들이 버린 담요가 고급 양복지로 둔갑했던 시절의 아이들이 기껏 고안해낸 놀이는 늘 제 또래 아이의 수모와 학대가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기마전에서 넘어지고 고무줄을 끊고 또 제기에 쫑을 들이고 숨차게 쫓아가다가 넘어졌던 그 시절, 지난 가을보다 훌쩍 커져서 정갱이가 드러난 짧은 바지 아래는 가난의 상체기가 아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포동포동 살찐 것을 걱정하는 오늘, 또는 어쩐지 부끄럽게도 생각하는 오늘, 텔레비전의 카메라는
비만해진 어린이들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석빙고 아이스케키 한 개가 아까워서 마지막 대젓가락에 스민 단물을 빨던 그 시절 위에 오늘. 천연색으로 오버럽되는 것은 무슨 무슨 아이스크림, 무슨 무슨 아이스바 또는 현란하게 모델을 바꾸며 출몰하는 초콜릿, 비스켓, 그리고 캔디. 요즘은 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좋은 시설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지금 생활의 향상과 기호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포장이나 디자인 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연 약 80억 원 정도를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미국 시장이나 중동 시장, 동남아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군들한테서 나오는 소위 그 시레이션이라는 데서 나오는 초콜릿 하나만 얻어먹으려고 해도 차를 쫓아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서 들여온 제품을 우리가 오히려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참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양 과잉이 염려되고 단 것에 충치가 걱정스러운 아이들은 슈퍼 태권브이 3단 변신이 잘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혹은 스포츠카를 질주시키며 화면 속에 정신을 온통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호통쳤던 아이들 장난질은 어린이의 취미 활동이라는 말로 점잖게 각색이 됐습니다. 응석받이 어린이들을 겨냥해서 완구업체는 무슨 작동의 자동차에 탱크에 번쩍이는 기관총을 쏘아대고 있고 까만 머리, 노랑 머리 인형 옆에는 사철 패션의 의상이 준비돼 있습니다. 과잉 보호라는 말은 누구든 고개를 끄덕일 만큼 낯익게 됐고 겁 없이 풍족함이 겁이 난 부모들이 용돈 절약을 가르치는 오늘. 되돌아보면은 중년 장년의 기억 저 끝에는 옷은 크게 입어야 된다며 입혀준 대물림의 헐렁한 언니 치마에 코를 훌쩍이며 뛰었던 오자미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게 놀거리가 없어서 미군 아저씨가 보여준 방망이와 야구공이 그토록 신기해서 시린 바람이 불어와도 그냥 좋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꺼비에게 새 집을 달라고 슬픈 소리를 내던 오늘 40대들을 황량한 거리로 내몰아 쇼리로 만들었던 공복의 시대. 누구에게 맡긴 적도 맡긴 것도 없는데 무색하게도 손을 벌려 소리쳤던 할로 기부미의 회역은 여름날 잡히지 않던 개구리 울음처럼 증발된 채 우리 가슴에 박혀서 이 동짓달 긴 밤을 헤매고 있습니다.